네, 전성균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만 또다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상병의 어머니께서 3주 전 해병대를 통해 공개하신 편지와 최근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낸 탄원서를 통해 최상병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일원으로 사죄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최상병 일주기가 되는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함께 대전 현충원에 함께 방문하고 최상병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